꼬려요. 아, 이거 잘한다. 우와, 많다. 우와. 질 수 있어요, 언니? 아니, 무겁지 않아요? 오케이. 언니 왠지 잘할 것 같아. 언니 왠지 잘할 것 같아. 언니. 언니. 할머니 쳐다보는 눈빛 좀 봐. 왜요, 할머니? 힘이 너무 세서. 놀라셨어요? 놀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지게 해보세요. 둘,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자. 가볍네. 가볍네. 언니 지게. 언니 괜찮아? 어, 괜찮아. 오, 야, 괜찮다 진짜. 됐다. 그냥 거기 그냥 캐고 있더라. 됐다. 캐고 있어. 캐고 있어. 언니 잘 갔다. 조심히 갔다 와. 앙. 와, 따로 언니. 외국인이 저렇게 지게 지고 가니까 무슨 되게 신기해. 근데 어울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약간 뿌듯한 거? 아, 잘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들어와서 고마워. 아이, 별 말씀이야. 별 말씀. 그 감자 한 가마에 번쩍 들고 또 지게 어디다 탁 얹는데 보니까 아차, 나도 힘이 센데 내보다 더 세구나 이런 생각이. 힘도 세고 아주 잘해요. 아주 막 완전해, 막 아주 따봉이야, 아주 완전해. 와. 너무 좋았어. 있어요. 일단 어디까? 집에. 집에. 너무 잘한다. 네 이름이 뭐라고? 따루라고 합니다. 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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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루 국밥처럼 따루 있잖아. 따루 국밥? 네. 따루 국밥이라 먹는 국밥?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아이고, 잘한다. 예,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따로. 아, 최고, 최고. 아유, 아니, 아니. 아이가. 사랑해, 아유, 사랑해. 오. 아이고, 아이고. 국밥. 국밥. 아, 국밥이라고 부르고 주시겠어요? 어, 좋은데요? 저 이제부터 국밥에 국밥. 국밥. 아, 국밥. 네. 이제 무조건 따로 국밥. 응, 그쵸. 그, 이, 기억하기 쉽죠? 응, 따로 국밥. 기억할 수 있죠. 따로 국밥, 따로 국밥, 국밥. 그렇죠.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나 이제 따로 국밥이야, 국밥이다. 따로 국밥. 이제 따로 국밥 된 거예요. 드시고 건강할 것 같아요. 정성인 것 같아요. 감자 삶은 거 꺼내야지. 일하는데 감자 캐느라고 애 먹는데 감자 갖다 줘야지. 부끄러워. 아, 진짜 잘 삼겠네. 감자가 아주 착착착착 다 버려졌네. 보아해가지고. 아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아이고, 맛있게 삼겠어. 힘들지. 덥고 그래도 잘하고만은. 얘들아, 저 감자 캔다고 내가 새 해갖고 왔다. 아이고, 할머니 이거 해오신 거예요? 저희 주시려고? 아이고, 감자 캔나라고 힘들었지? 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요거를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거 마시고 요래. 맛있겠다. 감자 껍질 되게 잘 벗겨지네. 원래 이렇게 잘 벗겨지나? 아까 니 그것들 캐는 거라서 엄청 네. 잘 벗겨지네. 요래가지고 네. 어, 김치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 올리가 이렇게. 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요? 예, 오래. 할머니, 김치도 할머니가 담그신 거죠? 너무 맛있어요. 와, 김치가 예술이고, 예술이네. 김치가 예술이고. 핀란드에서 이렇게 감자 막, 이렇게 막,
갓 나온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서 버터를 발라서 먹는데 그것도 맛있지만 이거 더 맛있어요. 이 김치를 먹으니까.